삼성전자 3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성장 둔화 우려를 잠재웠습니다.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가 지난 6월 JP모건 악몽 이후 태도를 바꾸며 연일 러브콜을 보내는 반면에 기관과 개인들은 이 비중을 고집스럽게 줄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.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.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은 10조 1천억 원으로 10조 원이 안 될 것이라는 시장 전망치를 훌쩍 넘어섰습니다. 증권가에서는 4분기 실적 역시 디램 가격 상승 등 반도체 업황 호조에 힘입어 3분기보다 나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. 대우증권은 오는 4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20% 늘어난 10조 6천억 원, 신한금융투자는 10조 3천억 원, 우리투자증권은 10조 60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최근 한 달간 삼성전자 순 매수 동향을 살펴보면 기관은 9,804억 원, 개인은 9,141억 원 매도한 반면 외국인만 1조 9,602억 원 사들였습니다. 일단 반도체 쪽에 대한 매수자가 외국인 쪽이 꽤 많아요. 그래서 삼성전자가 반사에 올 거라는 기대가 있는 것 같고 밸류에이션이 IT 내에서 빵살이거든요. 외국인과 달리 기관은 코스피가 2천만 넘으면 꿈틀대는 펀드 판매에 따라 매도가 불가피하고 랩 어카운트에 투자한 개인들도 일부 차익 실현에 나선 상황입니다. 애널리스트들은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35%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. 이와 달리 주가는 고점 대비 10% 넘게 떨어진 상황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매력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. 지난 여름 외국계 증권사들의 매도 보고서로 추락했던 삼성전자. 이번에는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이혜리입니다.